자, 미스틱 가디언 이어서 가야죠. 저번 편은 이제 번외편으로 적혀있을 겁니다. 번외편으로 캐스트, 서브캐스트 깨는 데만 45분이 걸렸어요. 제가 약간 헤맨 게 있어서 45분이 걸렸고요. 이번 편부터 보면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저번에 이제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캐스트에서 캐스트 클릭이 안 되거든요. 잠깐만요. 아, 이거 뭐 속도가 있네? 잠깐, 캐스트 클릭이 안 되는데. 클릭. 캐스트 클릭이 안 돼. 옵션 되는데 캐스트만 안 되는데? 아, 왜 이러냐 이거? 보스방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가자. 다른 서브를 깨놓고 서브 정확히 두개 깼는데 하나는 뭔가 안 되더라고요. 나도 이건 모르겠는데. 어, 두 배속이 되게 좋네요. 이런 게 있었어? 보스전만 배속 낮춰놓으면 되겠다. 처음에 1.5배속으로 하고 있었구나, 내가. 아, 화끈하고 좋네, 아주 그냥. 클론 창병. 캐스트 같은 게 없나, 외부에? 어, 잠깐만요. 돈도 130원이나 주네요. 아까 막 70원, 80원 주더만. 어, 캐스트도 따로 없군요. 그럼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죠. 절로 한번 가보자. 갇혀있어. 여기 몇년 동안 산 거야, 여기서? 참나, 얘도 웃긴다. 길 하나 있는데? 여기 있네. 떴네, 캐스트. 살해는 노예투사. 다음 거로 나왔죠. 딱 배틀2로 나온 거 같죠? 클론이라는 게전 맵에 없었는데. 쇼크머신이라는 거 생겼고요. 자, 한번 진행하죠. 캐스트 관련된 애들은 맵을 나갔다 들어가면은 다 새로 젠이 되나 봐요.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아주 별 난리를 다쳤는데. 잡도록 하죠. 얘네 같은 애들은 굳이 안 잡으셔도 될것 같아. 다 나올 것 같고, 기본으로. 아, 빠르니까 좋은데. 데미지도 엄청 세죠? 무기를 하나 바꿨습니다. 그리고 능력치도 전부 오리무로 찍었고요. 스킬은 돈이 없어서 못 찍었어요. 소비템도 나름 샀기 때문에. 소비템 20개 사면은 스킬 하나 못 찍는 수준이야. 아, 저거 스위치를 열어서 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이런 뜻인가 보네. 아, 빠르다. 좋다. 아, 나 그냥 번외편으로 하지 말고 그냥 올려버릴까? 서브만 깨긴 했는데, 아, 서브만 깼으니까 번외로 해야겠지? 뭐 스토리 그런 게 없어. 그냥 서브였어. 출첵하고, 출첵으로 경험치 1시간 보너스를 받았는데 한 15분 남았나 보네요. 서브 깨다가 레벨업을 좀 했기 때문에 나름 세지 않을까 싶은데. 아, 너무하네. 빙결이야 이번 맵은? 아니, 잡몹한테 이렇게 빙결 걸리면 어떡하냐. 물약 칸을 바꾸자. 잠깐만요. 장비, 소모, 스턴, 빙결 등록. 됐네요. 자동으로 해주네, 세 번째 칸에.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아까 번외편만 해도 데미지 60씩 박혔는데. 아니, 뭐야, 얘네. 망나니 체인소. 캐스트랑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잡몹인가? 은근 세다, 사타도. 실드기가 크게 필요가 없어. 들어가는 게다 비슷해. 최소 잡았고요. 강하다. 좋아, 딜세 강해. 씻고 가자, 얘네들. 퀘스트랑 관련도 없는데 상대할 필요가 없지. 또 얘는 불 데미지네. 아, 역겹네. 가자, 건너가, 올라가. 창병. 뭐 없냐, 창병은?
아니 훈련 코스 건너는 뭐 잡지도 못했어 나 훈련 코스에 건너가 없었어 아 건너가 많았는데 안 떴어 그냥 숫자에 정산이 안 됐어 앞으로 그냥 가자 어 서브 일일이 할 것도 없는 것 같다 머트크라가 여기도 있군요 빨라져서 그런지 계속 맞게 돼 300원 스킬 찍고 싶은데 중요한 거 찍는 걸 위해서 남겨두도록 하고 뭔가 이상한데 내가 자꾸 이를 눌렀구나 뭔가 아, 안 이어진다 싶었는데 빨리 갑시다 아, 여긴 아니었구요 겹치 먹었으니까 됐구요 자 갑시다 어딘데 어딘데 아 위야 저기야 아나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6편 뭐야 이거는 쇼크 머신 이거야? 와 진짜 많다 스킬 아 좋아 데미지 절루네 강화 하극 강화 마주 강마주 22대 무기를 강화를 한번 해보자 강화 클로는 안 나오는데 그냥 덩치 큰 애겠지 아직 뭐 만보만 남아서 뭐라 할 말은 없는데 그냥 덩치 큰 녀석이겠지 뭐 상자와 열쇠. 아, 상자 열쇠. 정신 안 차리지? 아래에 나와 있는 경험치이군요. 파란 거. 한 줄. 쇼크 애들은 나중에 두루루 잡아야겠어. 뭐, 약해서 좋아. 실드도 없고. 맞을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 쭉 가자. 위로.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공격 아뮬렛은 뭐야? 공격 아뮬렛. 어떻게 쓰는 거냐, 근데? 나중에 아이템에다가 박는 건가? 다음에 박자 그러면은 2%면은 별로 올라가지도 않네 박으나 마나 아니냐? 뭐야 이거 이게 스위치인가? 스위치라고 해야 되냐 뭐라고 해야 되냐 아 체력이구나 저게 파란 게 뭔가 있네 왜 다른 애들 다 빨간색이 되면 파란색이야 어 맞네 모트슈라 모트크라 아 어찌됐건 맞네 다운 쭉쭉 갑시다 스킬 하나 찍고 기본 스킬 좀 찍자 기본 스킬 아, 이거 스킬 찍자 힘 비율 엄청 세질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해도 어 데미지 힘 94인데 데미지 어디서 있어? 443 20 오른 것20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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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나왜 너무 헷갈리게 만든 거 아님? 어디로 가야 함? 절로 내려가서 길로 가면 되나 그냥? 쇼크 머신은 더럽게 많이 나오는데 그 강화 클론 하나도 안 나온다 강화 클론 10마리만 잡으면 되니까 불만 없긴 한데 아예 안 나오는 거랑은 약간 느낌이 다른데? 심리적으로? 아예 못 가네? 싹다 모여봐.
길 한번 저기 조업소 있다. 조업소 굳이 먹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먹어두기로 하죠. 돈도 3,000원 있고 섀도우 너클 조합서. 아, 내 목소리 너무 지금 들이밀고 했네. 오늘 목이 좀안 좋아서 떨어뜨려서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 죄송한 부분이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두 배속이 되고 연속 발차기 안 하게 돼. 연속 발차기보다 약간 나은 것 같은데? 데미지는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날려보내는 게 없으니까 편해. 이는 어퍼를 해도 날아가니까 범위가 차이가 날 뿐. 아, 큰놈좀 나와봐. 어, 또, 저, 어떻게. 아, 건너는 나좀 싫은데, 쟤. 일로 못 가는 길이야? 잠깐, 왜못 가? 아, 못 가게 막아놨어, 여기를? 왜? 뭐하는 변태 짓이야? 올라가자. 대투기장. 아, 길이 너무 복잡한데? 이게 뭐야, 얘네들. 다크매진 뭐야? 으어. 클론 라이더? 길이 밑에 이어져 있는 거네. 다행이네요. 보게다 이렇게 안 이어졌을 것 같아서. 아유, 왜 이렇게 좁아? 왜 이렇게 많냐? 던져. 군복, 솔저 글리브. 이동. 아, 이게 맵이 이렇게 끊어져 있던 거구나. 외길이구나. 나는 두 길인 줄 알았네. 보기 힘들다. 뭐야? 뭐야? 보스야? 아니지? 아, 강화 클론이네? 아, 디자인은 크게 차이 안 나네요? 보스 아니야? 전맵 보스. 잡고, 내려가고. 야, 왜 엄청 길다. 야, 상상도 못했다, 근데 이렇게 긴 거는. 하긴, 이게 메인을 돌파하는 퀘스트니까. 가클론이나 좀 잡아둬야겠는데. 한 6마리 정도 잡아두자. 어, 쟤는 안 돼. 아니, 이럴 거야, 진짜? 너무하네. 얘는 피하는 게 좀, 아, 여기 있다, 가클론. 아, 부모잖아. 알았어, 잡아, 그냥. 손댄 거. 야, 뭐 잔뜩 나왔죠? 아, 노예 인증 저게 여기서 나오네. 부모한테서. 그쵸? 부모한테 나온 거죠, 방금 거? 길 아니고요? 야, 저걸 상자로 막아놨어. 독하다. 아, 길이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 다른 길이네? 잠깐만. 건너는 안 돼, 건너는 안 돼, 건너는 안 돼, 건너는 안 돼. 건너 얼려서 너무 위험해. 끊임없이 쏘냐? 아, 그만 쏴, 뭐야? 보스야? 아, 참. 아, 갈 뻔. 어디로 가야 하오? 그냥 아무 길이나 가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얘 잡을 생각은, 아이, 와, 씨, 뭐, 이따위야. 아, 건너편 쏠수 있지. 맞다, 맞다.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봐줘, 봐줘, 봐줘. 봐줘, 봐줘, 상자. 깨야 돼. 잠깐만. 아이고, 야, 이거 지금 오바제. 이걸 깨, 이걸 깨. 그렇지, 그렇지. 막기 시작하니까 공격을 못해. 아,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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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공수를 없애야 돼. 너, 어딜 도망가, 이씨, 죽어. 아, 참, 자식들. 그걸로 왜 넷만 카운팅 됐어? 넷 넘잖아, 솔직히. 잠깐만, 왜 길이 따로 있냐? 이거냐? 뭐 해야 되냐? 어, 진짜네? 클리어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가야 되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는 건가? 뭔가 성처럼 보이는 데도 있고요. 최종 상대가 있다. 아씨, 아, 왜 이래, 진짜. 두 배라서 더못 맞추겠어. 정신없어. 일로 가면 최종이야, 그냥? 아, 길이 이어져 있는 거겠지? 큰일 난거 같은데? 이거 1배속으로 하자. 나 강화 좀비죠? 다 잡으러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걸으고 가자. 크아. 1배속으로 하자. 아, 1배속으로 하니까 엄청 그렇네. 데미지 엄청 세졌다, 나. 아, 뭐 엄청 빨라. 야, 잠깐만. 야, 졸라 빨라, 졸라 빨라. 비교 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쭈, 제법인데 아주 그냥, 어? 좀 떠주면 안 되냐? 아, 좀 세네, 요놈. 요놈 강하다. 극딜로 죽인다. 버프 걸고 한 번에 찔러 죽인다. 뭐야, 뭐 하는 거야? 와, 야, 뭐야, 이게. 아, 이게 반칙이에요. 얼음 속성이시면서 불속성을 넘보다니. 이게 뭔 짓거리야? 공격을 왜안 하냐, 얘는? CP냐? 졸라 버. 두배 하자, 그냥. 귀찮다. 노래 터져서 짜증나 죽겠다.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차이는 나는 것 같은데, 귀찮아. 빨리 해서, 내가 죽던, 죽이던 빨리 끝내야 돼. 죽어. 뭐 줬는데 스킵해버렸죠? 듣도 보도 못한 기술 써서 제압하고 있습니다. 저런 기술을 본 적도 없는데. 뭐야? 누구야? 그라피스. 그라피스가 누군데? 아, 옛날 동료야? 동창. 뭔 짓을 당한 거야? 아, 이용을 당해서 강화 유닛이 됐다. 아까 저 채도 유니온이 이제 아까 그 카이넨이었나요? 그 금발 검사랑 같이 포함돼 있던 그 동료 부대죠? 왜 우리를 없애려는 거야? 동료들과 합류해서 뭐야? 2연전이야? 들어와. 마도 병기, 사이클롭스. 야, 나 너무 달린다, 지금. 어쭈, 좀 빠른데, 자식. 잠깐만, 대화를 하자, 우리. 눈깔 개물렸어.
제법 건방진 내미잖아. 제법이야. 살짝 놀랐어. 크게 돌려야겠다, 그냥. 야, 잠깐만. 너무한 거 아니냐? 빔 나오는 것도 못 봤어. 지금. 지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쏴봐. 쏴봐. 빨리 쏴. 빨리 쏴. 지금. 그렇지. 어떻게 맞을만 했는데 안 맞았다. 운 좋다. 이 개 같은 거, 이씨. 졸라 강하네. 방어 버프도 쓰고 싸워야겠어. 안 되겠어. 너무 아파. 뭐 이상한 짓 하지 마! 그렇지. 오우, 야. 큰일 날 뻔했네. 쭈쭈쭈쭈. 아, 원, 한번 콤보만 경직 안 들어가나 보다. 경직 들어가나 보다. 야! 새로운 콤보로 원샷에 보내는 건좀 심하지 않냐? 야, 아니. 새 패턴 나오면은 그래도 약간 이제 유예기간을 줘야지 좀 심하네. 여기서부터라고? 아. 신콤보로 한 번에 보내버리면 어떡해. 새차 뽑았으면 약간 이제 자랑도 하고 그래야지. 건강 수치는 필요 없을까? 그냥 저것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회복량은 찍어야 될것 같다. 고정이니까. 이것도 찍어야 될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찍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군요, 이제. 두 개밖에 없는데. 돈이 안 돼. 와, 여기서 그냥 죽고 간다. 스킵. 야, 너부터야? 야, 그리피스였니? 화해했잖아, 우리. 아, 정신 차려. 짜증나네. 너좀 혐의다. 건방진 녀석 한 번에 보낸다, 내가. 살려줘. 아니네, 시간 제한이네. 그만 왔다 갔다 거리고 짜증나니까. 넌 죽었다 한 큐에 보낸다, 이거 끝나면은. 아야야,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 죽었다 너는. 왜 데미지가 안 들어가냐? 나? 됐어, 죽어. 뭐 이상한 거 먹었다. 스킵! 꺼져라. 나 이상한 거 먹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걸 먹었는지. 재련석 엄청 많네요. 이런 거 따로 분류되나? 혹시 쿨타임이? 나 회복하는 거 한번 써보자, 이거. 사용. 아니네. 동시 분류되네. 비약. 비약도 다 같이 분류되네? 재련석 무슨 기술 썼더라? 레이저 같은 거였죠. 상태 이상 같은 거 없었죠? 기력도 안 되냐? 되는 게 뭐야, 그러면은. 버프 걸고 가야겠지, 아무리 그래도? 한 번에 풀버프 해서 한 번에 그냥 싹 밀어 봅시다 한번. 됐다, 지금이다. 아, 이렇게 은근히 체력 별로 안 나와. 은근히 체력 별로 안 나와. 튀어. 한번 더. 시간만 가면 넌 죽는 것이야. 죽어서 너는 이상한 거 쓰지 마. 최사하게 신패턴이 위험하다, 내 생각에는. 그 이상한 괴물, 이상한 기괴한 기술. 끝났다. 무적 끝났다. 체력이 별로 안 돼서 그냥 죽이면 될것 같은데? 이거였어? 아, 야, 그만해. 알사탕 엄청 크다야. 먹고 싶다, 저거. 옛날 생각난다, 야.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죽겠는데? 너무한 거 아니? 와, 너무하네. 야, 이거 좀 아니지. 눈깔사탕 연속으로 던지는 게 어딨어. 개치삼. 올리자. 이거 좀 괜찮은 거 같아, 나, 보기에. 스트롱 가드. 이걸 올려야 되는데, 스트롱 가드를 올려버렸네? 이거, 이건데? 1순위가? 얘네 좀 잡을까? 레벨업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솔직히 정신 차리고 하면은 2배 속이어도 충분히 깰수 있을 레벨인 것 같은데 너무 때려 죽이려고 용을 쓴것 같다. 저러면 안 됐는데 내가 아니랬어. 야! 경험치 내놔. 경험치 내놔! 다 보여. 여기 경험치 안 주니? 갔다 오겠네. 길 하나도, 아, 야, 여기가 열리는 거였어? 바로 코앞이었어? 그랬구나. 아, 몰랐지. 들이. 뭔가 좀 밋밋하다 했더니, 아, 저긴 또 저기가 열려있던 거구나. 그럼 내가. 아, 나는 길친가 봐. 나길 되게 잘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레벨업. 드디어 레벨업 했군요. 힘. 당장 죽더라도 힘은 찍는다. 가자! 어딨냐, 보스. 더러운 녀석. 바로 찍고 들어간다. 빙결 주네요. 근데 빙결 쳐야 돼. 뱀 진짜 세다. 갈 뻔. 사살하자, 야. 그렇지. 경직이 풀려서도 지금 때려 박는다. 하다다다! 아, 그렇게 들어가냐? 그렇지. 딱 돼. 스킵, 스킵. 더블 스킵. 좋아. 딱 돼. 바로 찢는다. 좀 체력이 후달리는데? 아니야. 사나이의 공격이다. 이거 좀 위험하다. 깎아두고 다음 경직 들어갈 때한 번에 밀자. 아, 참, 자식. 한타까리 하던데. 어우, 범 너무 긴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좀? 중거리에서 다녀야 되나, 계속? 이렇게? 아, 이거 다 들어가네. 뭐, 코 한번 안 맞고 그런 것도 아니네. 걸고,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알사탕 먹고 갈 뻔했어. 좋은 빠짐이었어. 원퀴 간다 이제. 이번에 깹니다. 내가 너무 나대지만 않으면 충분히 깨. 뭐하냐? 너무한 거 아니니? 데미지 5000 뭐니? 또갈 뻔했잖아. 아, 이거 한 큐를 더 주게 하네. 시키면 너무 짜릿하다, 야. 미치겠다, 야. 황홀하다, 야, 아주 그냥. 아우, 잠깐만요. 그렇게 던지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상도덕이 없게. 먼저 이거 다 먹어! 그렇지! 초! 중급 봉인주 비치 반지. 언제 뺏어왔냐? 아, 키사하게 무기를 쓰시겠다, 격투화가. 통로 던지고. 그만 던져! 도라에몽 주머니 하나 갖고 왔나봐. 엄청난 게 나오고 있어. 무사히 돌아왔구만.
숙소로 가세요. 이거 모임? 치킨에 찍자. 아직 회복력도 많이 남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근데 패시브를 더 찍어야겠지? 25. 낙백전 그렇게 필요할까? 아, 딜이랑 바로 연산되는 거를 찍어주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스태미너도 괜찮은 것 같아. 돈이 없다, 야. 기본 스킬 가자. 야, 이거 1.1초 늘어? 많이 는다. 이거 0.3초 느는데. 괜찮은데, 이거? 20레벨이면 또탈수 있네요. 아, 이거 이제 이거랑 비슷하네요. 지속되는 게. 1초지만 비록. 숙소로 갑시다. 이번에 목표가 숙소예요. 300원씩 주는 거 좋아. 달달해. 대단히 강한 적을 만났다고 들었는데. 나한테는 안 되지. 동생에 대해 알고 싶어. 아, 자기 동생이 이제 잡혀갔기 때문에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동생도 개조당하는 거 아니야? 그날 밤. 야, 이불 두툼한 것 봐. 그래, 잠을 잘 자, 잘 싸우지. 여동생. 이름이 시오나군요. 나무 다치는데 어떡해요? 아니, 나갈수 있는 거였어? 저기 진작에 나갈 거지. 뭐한 거야, 그럼 여태까지? 에? 에? 야, 나 여기 떠날 것 같은데 몇년 동안 함께한 이곳을? 재련. 아하. 오부장착. 아하. 재련. 아하. 아, 나 21, 20인데 22짜리 무기 사자. 얼마 안할거 아니야, 어차피. 이거냐? 와, 데미지 제일 크다. 구입해. 이거는 뭐못 쓰는 거니까 팔고요. 야, 회복 계속되고 있네. 오부장창 말고. 재련. 이거니? 왜 재련이 안 되냐? 재련석이 필요하다고? 아, 그럼 여태까지 모은 건 뭔데, 그러면? 여태까지 모은 건. 여태까지 모은 건 재련석이 아니라 뭔데, 그러면은? 이게 재련석이잖아. 야, 장난하냐? 인식이 안 되는 건가? 혹시 분류가 안 돼서? 이게 뭐야? 별이별게 소드는 뭔데? 별게 다 있네. 가자. 그래서 그냥 깨자. 귀찮다.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외부 통로. 아, 외부 통로가 여긴가 보다. 아닌데? 아, 그 훈련장 거너 잡는 거 퀘스트 뭐냐 대체 그러면은. 가자나. 빅뉴스 빨리 나갑시다. 동생 찾아야죠. 저놈 동생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진작에 자유롭게 살수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구해주고 그걸로 이제 열을 끊어야겠어. 젊은 나이에 몇년 동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갈 거야. 비켜.
어째 통로가 내부랑 똑같은 것 같다, 야. 내부 통로인데. 구성이. 아주 그냥 구성이 그냥 아주 그냥. 구성조 아주 그냥. 뭐야? 아, 다 잡아야 갈수 있구나, 여기는. 이리 와, 엘릭서. 하나, 쾅, 하나, 쾅. 야, 너희는 검 같은 거 쓰지도 못하겠다, 야. 바퀴 때문에. 바퀴가 안 도네, 계속 맞으면은. 평상시에는 그냥 닿기만 해도 데미지가 히트가 들어가서 경직이 들어가서 못 때리고. 특이하구만. 아, 이거 좀 깨버려, 이씨. 나 굉장히 날카로워. 여동생 어딨어? 잠깐만, 왜 이렇게 세냐? 아, 왜 콤보가 안 돼? 에스! 아이템 미리 주시고요. 17레벨인 주제에 감히 20레벨인 주인공한테 덤벼? 건방지구만. 폭탄을 피해서 창을 맞았다. 이렇게 살벌하냐? 여기 아니네? 아우씨, 그냥. 돈 많다, 돈 많다. 아까 보스 좀더 잡을 걸 그랬어. 보스가 되게 꿀이었는데, 사이클롭스한테 좀 죽을 걸 그랬어. 아, 뭐, 나중에 가면 또 그런 일 나오겠지. 이중 보스. 예이. 물약 없다나? 아, 다크메이지가 얘를 소환하는구나. 뭐하는 앤가 했는데. 그럼 별거 없는 거네? 아, 왜 이렇게 히트가 많이 되냐, 한 번에. 소환형이야, 소환형. 다음. 뭐 이렇게 종류별로 많어. 아, 얘는 너무 혐인 것 같아, 진짜. 제일 혐이야. 기술사! 얘도 소환형이야? 뭐 소환하냐, 얘도. 얘도 쇼크냐? 뭐, 걔가 없는데, 모트콘이? 아, 여긴 또갈수 있네요. 길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알쏭달쏭하게 만들었어. 잠깐 잡아야지 열리네. 강화 클론. 시오나 유령 안 나왔으면은 나오지도 못했나 봐 얘는. 길 바로 옆에 뚫려 있는데. 웃긴 놈이야. 아니면 시오나 유령이 길을 뚫어준 건가? 오나라고 하니까 약간 어감이 좀안 좋은데? 가자. 아, 저 전기톱맨은 짜증나. 건두기 쉽지도 않아. 뭐야? 가자, 어딨냐, 어? 노예가 왔다. 검투사가 왔다, 노예 검투사가. 아, 뭐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였어? 웃긴 놈들이네.
자연을 보니 녹스가 하고 싶다. 녹스 스팀으로도 빨리 내줬으면 좋겠어. 녹스 파판 이런 거좀 내줘. 파판 원 같은 거. 스팀은 하여간 말이야. 뭐야? 지 여동생도 못 알아봐? 구해주려고 한 거야. 날 따라와라. 근데 이거 서브퀘스트 다 깨면은 몬스터 레벨보다 훨씬 높아질 것 같은데, 서브퀘스트가 왜 있는 걸까? 별로 깰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챕터 5 거래. 야, 대체 언제 끝나는 거죠? 얘 레이 거는? 나 아직 카이넨도 남아있는데. 바토라의 저택. 서브 안킬 거니까 그냥 저번하는 번외 없이 가겠습니다. 뭐예요, 여기는? 바토라의 저택입니다. 내 동생 어딨어? 아, 바토라가 데리고 있는 거야, 동생을? 제육놈이었구만. 뭘 시킬 건지. 아, 너무 조용해. 게임 오디오 하나도 안 올라와 지금. 소리 하나도 없어. 아, 얘는 혼자 행동해야 된다. 지하 투기장에서 수년간 생활을 했잖아요. 거의 뭐 이런 경우가 보통 없죠. 주인공 팀이면 수년간 갇혀 지낸다는 게 약간 이제 좀 생소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거대한 크리처 찾아야 된다. 지하장치를 파괴해야 된다. 되게 특이한 형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아마 카이넨이랑 맞물려서 스토리 진행이 될 테니까, 그 수년간 카이넨도 무언가가 수년간 잡혀있던가 뭐가 되겠죠. 퀘스트다. 조직 샘플. 좀 쉬운 걸로 줬으면 좋겠어, 퀘스트. 한 번에 돌았을 때싹 먹어지게 깔끔하게 해놓지. 뭔가 퀘스트 진행 그 과정이 조잡해. 아, 뭐야, 이건. 징그럽게. 실드 하나도 없네? 아, 나 맞다. 레벨업 해가지고 전직할 수 있지 않나? 잊고 있었는데. 나 전직이라는 게 되거든요, 이 게임이? 전직 좀 해보자. 직업 전용. 아, 자, 직업 어떻게 전직하는 건데? 아, 이런 것도 있어? 처음 봤어. 별 필요 없고 숙련도 같은 거를 쌓아서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거구나. 직업 여기 있다. 정보 좀 보여주세요. 드디어 전직의 때가 왔습니다. 얘는 마법사. 아, 소환도 있네? 구슬 동자. 구슬 던지죠? 랩마스터는? 손오공 할래, 습득. 아, 뭐야, 야, 이거, 야, 잠깐만, 이거 유료 게임인데 과금을 해야 따로? 소울스톤을 돈 주고 사야 돼? 양아치네. 야, 유료판이면 기본적으로 주던가. 이건 뭔데? 아. 여기까지 할까? 나좀 하기 싫어졌는데? 아, 좀 그렇네요, 게임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완결을 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직업에서 가끔 또 하라 그러면 조금 그런데? 빈정상하는데? 아, 뭐.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다음에 보죠. 다른 게임으로 보던가 아니면은 다시 이 게임을 보던가 하겠습니다. 할 게임이 없으면은 여기서 과금해가지고 스토리 진행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게임 진행이 이제 음악이 없고 좀 완성도가 낮아서 약간 좀 그렇네요.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뵈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니만 뿅.